앞선 두 리포트를 종합해보면 이제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어떤 형태로든 실무진들이 북측과 접촉하고 대화할 것이란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그러나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이라는 점에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. 야당은 직전 남북정상회담도 공교롭게 지방선거 전이었다며 남북관계를 정치에 이용하는 쇼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습니다.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. 남북관계가 꽁꽁 얼어붙었던 올 초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.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언제든 어디서든 이렇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문 대통령이 막판까지 도쿄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검토한 건 역시 남북관계 복원과 무관치 않습니다.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성사된 김여정의 서울 방문은 판문점 정상회담으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. 남북 통신선 복원 합의가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의 계기가 될 거라며 환영했습니다. 남북 간 한라인 복원으로 그간 경색됐던 한반도 관계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. 반면 야당은 임기 말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내년 3월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.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 역시 지방선거 직전이었다며 남북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쇼가 아닌가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. 윤석열 전 총장은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해수부 공무원 사살 문제에 대해 북측에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한다고 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한 일회성 쇼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고 했습니다. 원희룡 제주지사도 국민을 기만하려는 시도가 매우 불량하다고 비판했습니다. TV조선 이채리입니다.